한참을 걸어서 롱슈엔 시장에 왔습니다. 쪼 롱슈엔. 이 여기 거리는 뽀 거리는 까오동 거리. 까오동 거리에 왔습니다. 까오동 거리. 쪼 롱슈엔. 쪼 동슈엔 시장. 엄청 크네 시장이. 깜돌럭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바이쿠이 바이쿠이세. 아 저기 차 여기 넘어가자고. 쇼 롱쉔. 쇼 동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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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. 쇼 동쉔. 동쉔 시장. 아, 하노이의 동쉔 시장. 가운데가 엄청 넓어 보이네. 가운데가 엄청 넓어 보여. 동쉔 시장. 동쉔 시장 가운데가 넓고 2층 아 완전히 뻥 뛴 넓은 구조. 1층 에스컬레이터도 있는 훌륭한 시장이에요. 우와 여기 분수도 있어. 쾌적한 시장이네. 상인들 좋겠다. 뭐 맛있는 것도 먹고. 신발 가게, 액세서리 가게, 청바지. 동쉔 시장입니다. 동쉔 시장. 김치도 팔아. 김치. 어 그래? 김치 원 500g에 2,500원. 김치 깍두기. 꽁띠 킨후와 자이치 꽁진 보루 루시 지알람 하노이. 배추김치를 파는. 아 여기 뭐 이렇게 해놨구나. 이런 식으로 배추김치 한국. 어 꿀도 팔고. 꿀 동쉔 시장을 지금 실로이 동쉔 시장. 김치도 팔고 물컵 문방구 아이들 인형 아주 다양한 시장의 환경이 상당히 쾌적하네요. 시장 안에 분수도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은 시장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. 신발 가게 많고 시장 옆에 또 시장. 전체적으로 시장 옆에 또 시장이 있고 큰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또 시장이 있는 구조입니다. 동쉔 시장. 동쉔 시장. 여기는 허리띠 도매 시장이네. 거의 도매 시장이네.
세 무이찐 베트남 도매 시장. 양복 과일